그걸 감안하던 것도 이상했어요.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사이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집에 전도사님이 찾아왔더라고요. 가정의 불화가 싹트고 누군가 크게 다칠 것이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사이비썰의 2탄입니다. 이렇게 화장대에 앉아가지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메이크업하면서 2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기초는 요거 바이에콤 이지에프 앰플 요걸로 발라놨거든요. 아직까지는 메이크업하기 전에 이지에프 앰플 발라놓고서 하면 훨씬 잘 먹는 것 같아서 잘 쓰고 있는데 조금 더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조금 무거워지지 않을까, 그때 되면은 다 쓰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선크림은 거의 다 쓴 헤라 UV 프로텍터 멀티 디펜스. 저번에 사이비술 재밌게 보셨나 보더라고요. 엄청 흥미진진했다고, 왜 거기서 끊냐고 막 그러셨는데, 그때 제가 엄마한테 말해야겠다라고 했던 것까지 말씀드렸죠? 바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오늘도 썰이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초반에는 엄마도 그냥 들어보고서 아 그래도 일단 한 달 정도는 더 다녀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원래도 의심이 좀 많고 투덜거리는 성격이 싫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엄마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일단 엄마한테 뭐 이 미절고절 다 얘기하지 말고 다녀보다가 정말 이상한 것 같으면은 그때 얘기를 해줘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컨실러는 요거 히로스 컨실러 팔레트 써줄 건데요. 컬러 코렉팅 컨실러 잘 쓰는 거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더 안 사려고 했었는데, 요게 또 사용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 색깔별로 이 질감이 다르대요. 더 얇게 발려야 되는 부분, 조금 더 두툼하게 얹어줘야 되는 부분, 이런 거에 따라 질감과 두께감이 다르다 그래서 또 홀려가지고 구매를 해버렸는데 괜찮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그런 컨실러 컬러들보다 조금 더 뮤트한 느낌이에요. 색감이 좀 더 옅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팔레트 크기가 좀 크다는 게 조금 불편하다 싶기는 했지만 그래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색상들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 있는 컬러들을 골고루 사용해가지고 커버할 부분들에다가 슥슥 지나가지고 예쁘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엄마한테 얘기한 게 뭐 큰 소득이 없이 그냥 일단은 다녀보려고 했어요. 근데 역시나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한 거예요. 이게 사실 한번 의심이 싹 트면은 그 마음이 가라앉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상했어요. 칙칙한 부분은 요 보라색 코렉팅 컬러로 써주면은 예뻐진다길래 요즘 쓰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쪽에 약간 거무튀튀한 느낌이 있거든요. 파데하기 전에 한번 쓱 밝혀주고 하니까 여기가 꺼진 부분이 조금 차오르는 느낌? 여기 살짝 꺼진 이 부분도 아주 살짝만. 그리고 요즘에 제가 분명히 컨디션이 괜찮은데 약간 속에서 올라오는 낯빛이 좀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나름 그 유명하다는 막 광채 스틱이고 뭐고 이런 것도 다 먹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 좀 다크닝이 쉽게 오는 것 같아서 요즘에 이 아르마니 UV 마스터 프라이머 모브 여기 요만큼씩만 쓰는 건데도 생각보다 지속력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낯빛이 조금 어두컴컴하고 안 좋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런 프라이머, 컬러 프라이머도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저는 이 프라이머의 덕을 아주 톡톡히 보고 있어요. 뭔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 좀 화사하게 오래 지속되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거 땡이돌. 어머 이거 청소를 안 해놨네? 제가 이거 처음 쓸 때 펌핑용기 좀 불편하다고 했었는데 아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짜가지고 바로 이 플레이트에다가 섞어서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듯. 이거 이렇게 섞어서 얘로 베이스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교육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제가 완전 초반에 느꼈었던 그런 힐링 같은 느낌은 완전 사라지고 그 교육 자체의 내용이 계속 예수의 재림, 씨 뿌리기, 우리가 무슨 수학을 해서 뭘 해야 하는 의무가 있대요. 그 내용을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왔을 때 뭐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내용이잖아요. 그 와중에 그 예수님을 있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이 좋은 사람들인 거고 뭐 나중에 영생을 얻나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이 세상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런저런 사건들도 많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곧 망하는 거래요. 어지러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면서 또다시 재림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선택받은 자들이고 다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알아보고 믿고 지지하고 해야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천국에 같이 가고 싶은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미리 알려서 그 구원의 열차에 탑승하게 만들라라는 거죠.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끼는 그 가족 지인들한테 전도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그 3단계 제가 센터 수업하는데 거기까지는 그 다시 돌아올 예수님이 누군지 얘기 안 합니다.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끝나면 이제 더 큰 교회 같은 그런 집단에 간다고 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가면 이 사람이 그 예수의 재림이다 라고 신천지에서 모시는 그분이 나타나나 봐요. 그래서 그때 되면 완벽하게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의 재림이다 라고 하는 그분한테 엄청 의지하고 믿고 거기 신천지에 다 몰입하게 됐고 뭐 그냥 인생을 다 갖다 바치게 된대요. 아무튼 계속 센터에서는 그런 식으로 저를 전도사로 키울 것 같은 교육을 계속 했고요. 저는 그 전도사 교육을 받고자 거기 들어간 게 아니고 종교는 나의 힐링을 위한 수단이지 내가 종교인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살짝 요 보이 이런 컬러로 볼을 살짝 물들여놓고 이게 학기말로 갈수록 점점 제가 다니는 학교 과제도 많고 바빠지거든요. 근데 저도 바빠 죽겠는데 계속 거기에서 시키는 일들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키는 일들을 약간 빼는 것 같으면 친구랑 그 짝이 가스라이팅을 또 해요. 너 이런 것도 안 해서야 되겠냐? 이거 다 같이 하는 건데 너도 참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의심도 생기고 하니까 더 죄책감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상황 자체가 너무 싫고 내가 이러려고 여길 다닌 게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 그래서 엄마한테 결국에 여기 이상한 것 같다. 진짜 별로다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제가 집에 돌아와서 막 투덜대고 그렇게 전하는 말을 들어보면 엄마도 이상한 것 같대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도 교회에 다니시고 기독교에 되게 열리신 분인데 그 전하는 말들이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교회 그런 종교라면 어떤 교회를 다니던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한 의의를 가지는 게 그게 종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속세에 이상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가면 안 된대요. 교리적으로 잘못된 교회들도 많고 그리고 그 교회 속에 이상한 그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잠입을 해서 성경 공부 따로 하자고 빼돌리고 사이비로 끌어들이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막 찾아보니까 오히려 일반적인 멀쩡한 교회 들어가서 사람들 빼오는 게 그 사이비던데? 뭐 이런 비슷한 뭐 찝찝한 것들도 있고 뭐 점점 더 푸쉬도 강해지고 하니까 그래서 2학기 종강을 기점으로 그만두자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근데 저희 집하고 학교 신촌 쪽하고 거의 한 끝과 끝자락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면 한 두 달 정도는 신촌 쪽으로는 갈 일이 없으니까 그게 되게 깔끔하겠다 싶었어요. 쉐딩은 페리페라 잉크 브이쉐딩 헤이즐 그레이입니다. 그래서 종강을 해서 학교를 마지막으로 나가는 날 제가 문자로 전도사님이랑 친구한테 이제 안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막 억지로 가족들이 시켜가지고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못 나간다는 그런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했어요. 만나서 얘기하기에는 저도 무서우니까 원래 헤어질 때도 만나서 헤어지면 잘 헤어지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자로 그렇게 보냈더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때 아마 제가 무서워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로 전화도 이제 하지 말아달라고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도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계속 울리니까 무서워서 학교에서 집에 올 때까지 핸드폰을 꺼놨거든요. 완전 꺼놓고서 집에 와가지고 밥도 먹고 조금 쉬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을 딱 켰는데 진짜 키자마자 바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한 3, 4시간 지났었을 거거든요. 와 너무 끈질기고 무서운 것 같아서 또 바로 껐어요. 그러고는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에 집에 전도사님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때 아무도 없고 저 집에 혼자 있었어가지고 그냥 무서워서 없는 척했던 것 같아요. 그 주에 주말인가? 또 집 벨이 울리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제 친구랑 짝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 기생충 띵동띵동 해가지고 얼굴 있는 것처럼 그 둘이 있는데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근데 그날 다행히 엄마랑 언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대화를 해보겠다 이러고서 친구들을 만나겠다고 집앞 카페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언니는 또 혹시 모른다, 얘네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쫓아가겠다 해서 막 위장해서 따라가고 저만 집에 이렇게 혼자 있고 대화를 하고 돌아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들 눈이 이상한 것 같대요. 뭐 엄마도 저한테 얘기를 들은 거니까 선입견이 생긴 상태로 바라봐서 일 수도 있는데, 애들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눈이 뭔가 홀린 듯한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더래요.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엄마가 다 전달을 했는데, 되게 막무가내 같은 느낌이었나 봐요.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적당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집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한번 바깥 바람을 쐬고 싶어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서 또 갔거든요. 이동 중이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늘 약속 갔다가 집에 빨리 왔으면 좋겠대요. 늦게 오지 말라고. 원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미술학원에, 엄마가 운영하시는 미술학원에 이상한 사람이 찾아왔대요. 갓을 써가지고 얼굴은 가린 채로 도복을 입은 사람이 미술학원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원장 어딨냐고. 여기 원장 작은 딸이 귀인을 만났는데 그 인연을 놓치면 가정의 불화가 싹 트고 누군가 크게 다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기분이 나쁘고 찝찝하니까 이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말고 일찍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원래 저의 이야기를 그렇게 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친구 A랑 또 엄청 터놓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는 미술학원이 어디에 있고 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정말 제 동기들도 미술학원 어디 있는지 모르고, 미술학원에 대해 얘기한 게그 친구 A밖에 없었어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제가 잠수를 타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저희 미술학원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그런 의미심장한 사람까지 보낸 거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런 갓쓴 도복 입은 사람이 와서 경고하고 협박하는 일을 누가 성에 몇 번이나 겪어보겠어요. 그거는 진짜 거기서 보낸 게 아니면 말이 안 돼. 내가 아무리 운명론자지만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음모야. 근데 또 무서우니까 그 이후로도 외출을 진짜 안 했어요. 괜히 나가가지고 이상한 일 겪고 휘말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홀로그램 에규슬라인으로 쓱쓱 그려주고, 제가 거기에 발길을 끊고 그 이상한 갓쓴 사람도 오고 했었던 게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은 제가 집거 생활을 하고, 다시 3월이 되었어요. 제가 개강을 하잖아요. 개강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3월 중순쯤이었나? 완전 초반에는 또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미어캣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녔었고, 이제 불안한 것도 좀 사라지고 회복이 되고 하니까 신나게 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이대 미대가 되게 높은 곳에 있어요. 저희 과는 일반 미대보다도 조금 더 높은 층에 있어가지고 더 찾아서 올라가야 되는 곳이에요. 살짝 저희 과그 교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메인으로 쓰는 교실이 그 계단 올라가가지고 양끝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메인이 되는 교실 중에 하나에 있었다가 다른 쪽 교실을 갈라 그랬나? 뭐 누굴 찾으러 갈라 그랬나? 나갔는데 나 찍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도사님인 거예요. 그 얼굴을 보고서 진짜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못본 척하고 후다닥 반대편 실교실로 들어갔거든요. 그쪽 교실 안에도 저희 동기 언니가 있어가지고 뭐해? 이러면서 태어난 척 앉아서 말 걸고 대화하는 척 했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따라 들어와서 얘기 좀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 척하고, 그 언니가 작업하면서 응? 이렇게 당황했었던 표정이 잊혀지지 않네? 그 언니 제 영상 잘 보고 있던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신천지였다? 여러분, 마침 카메라 배터리를 갈면서 택배 온걸 봤는데 오늘 드림이 배송이 됐더라고요. 지금 올영 세일 기간이어가지고 계속 쫑쫑따리 사고 있거든요. 저는 또 현명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오늘의 특가 같은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살까 말까 했던 데이지크 팔레트가 또 우측으로 떠 있어가지고 그거 사면서 이제 필요한 것도 살짝 담았습니다. 데이지크 무드 섀도우 팔레트 원베이직 기획 세트. 오잉? 퍼프 오늘의 특가라서 담았는데. 그리고 리뉴 샀습니다. 데이지크는 원래 제가 이걸 샀어요. 스프링 코랄 봄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야 했었던, 사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 팔레트를 샀는데,
원베이직도 고민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마침 오트긴을 어떻게 안 사 그러면. 그만 꽁시랑 내고 살짝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데이지크 팔레트 너무 잘해. 아 솔직히 웨이크메이크도 요즘 너무 잘하고 클리오도 너무 잘해. 짜란. 요게 원베이직, 요게 스프링 코랄이거든요. 둘 다 웜톤을 위한 팔레트죠. 누가 봐도 요 피치 코랄 느낌의 얘가 3호가 제 취향이긴 하지만 얘도 컬러들이 버릴 컬러 하나도 없이 진짜 너무 구성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기존에 데이지크 밀크라떼 좋아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쓰실만한 컬러가 있고 그리고 약간 어두운 컬러들까지도 조합이 잘 되어 있어서 얘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데일리 팔레트로. 좀 어두운 거 조금 더 진했으면 안 될까? 요즘 포인트 컬러 섀도우들이 다 요 색깔이네요. 지금 제가 또 웜톤 팔레트 추천집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이것저것 모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배송된 얘를 써볼까? 아니 근데 핑크 못 참지. 스프링 코랄 갑시다. 아 요거 컬러 수플레 팟도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요거 3호에 들어있었던 게 코랄 퓨레 그리고 1호에 들어있었던 게 피치 프림이거든요. AOU 포슬밤이랑 그 푸딩팟 제조사랑 같대요. 질감은 진짜 똑같은 것 같다. 오히려 피 푸딩팟보다 조금 더 얇고 가벼워 가지고 들고 다니기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제가 3호 기획 세트 받아보고서 요거는 살짝 동동 뜬다고 느꼈었는데 이게 1호 스플랫팟? 이게 3호 스플랫팟이에요. 지금 컬러 자체는 얘도 너무 예쁘긴 한데 더 데일리하게 리벤치크로 사용하기에는 1호가 더 알맞은 것 같고 살짝 남아있는 걸로 조금 더 얹어주자. 아이메이크업 요걸로 하면서 얘기를 이어나가 봅시다. 그 실기실에 들어왔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실기실 안에서 그런 소란을 피우 기도 싫었고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게 막 알려지는 것도 싫었거든요. 그 안에서는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막 덜덜 떨면서 손을 뿌리치고서 막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있었던 실기실, 그 친구들 있는 실기실로 쏙 들어갔습니다. 정말 다행히 친한 친구들이었어서 제가 그게 사이비가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애들한테 했었거든요. 진짜 다행이지. 거기에 있었던 저의 든든하고 강한 나의 친구들이 전도사님과 맞서 싸워줬어요. 우리 마롱이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억지로 찾아오고 얘기하는 거 안 된다. 이러면서 싸워줘가지고 다행히 무찔러줬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끼쳐요. 그 이후로도 벌벌 떨면서 다니고 간신히 1학기를 마쳤어요. 원래 이대생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촌 진짜 자주 가거든요. 밥 먹으러 술 먹으러 그냥 노는 곳이 신촌이었는데 그냥 신촌을 못 갔어요. 그 당시에 또 하필 신촌을 못 가 노래가 유행이었거든요. 저 그냥 인간 신촌을 못 가였어요. 제가 또 3학년 2학기 때부터 1년간 그냥 휴학을 때려버렸기 때문에 그 일이 있는 다음에 1년 반 정도를 신촌을 아예 발을 디디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컬러들이 다 좀 비슷한 것 같아. 굳이 이렇게까지 세분화해서 나눠올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생각보다 가루 날림이 조금은 있는 편 같습니다. 근데 가루 날리면 털어주면 되지. 거기에서 또 제가 얻은 것들이 있어요. 좀 우프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는데 결론은 못할 일은 없답니다. 제가 또 미대잖아요. 정말 너무 바빴단 말이에요. 거의 하루에 3시간 정도씩밖에 쪽잠을 자면서 막 거기 다니고 야작하고 과제하고 학교 수업 듣고 했었던 거 생각하면 몸과 정신이 다 갈릴 때여서 그때 이후로 그냥 진짜 정신력 있으면은 못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또 운명적인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 유튜브를 접했지 뭐예요? 집콕하던 기간에 진짜 할 게 없으니까 뭐 집에서 운동 좀 하면서 이것저것 그냥 봤는데 거기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다영님, 연두콩님, 밤비걸님, 새벽님 이렇게 다 핫하실 때 그때 유튜브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집에서 쉬면서 막 보니까 아 재밌겠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뷰티 유튜버라는 거에 좀 관심이 생겼던 때여가지고 어쩌면은 저는 신천지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유튜브도 그렇게 일찍 접하지 못했을 것 같고 그 이후로 뷰티 서포터즈 같은 것도 막 신청하게 됐고 그렇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나를 돌아볼 시간도 없지 않았을까? 하고 뭐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저는 그분들을 그렇게 욕하고만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는 진짜 처음 무너진 거였거든요. 제 인생에서 그 정도로 잘 안 풀리고
뭔가 힘들었었던 적은 처음이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도 저는 옆에 의지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센터를 다니면서 여기가 이상한 것 같다라는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엄마가 있었고 내가 그렇게 무서워한다고 대신 나가서 얘기를 해주고 싸워줄 수 있었던 그런 강한 힘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제가 정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었으면 센터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처음 본 사람들한테 다 왜 나 눈물 날라 그러지? 그렇게 처음 본 사람들한테 싹 다 의지할 만큼 혼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 눈물 나 뭐. 내가 그 센터에 들어온 분들의 모든 사연들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공유할 부모님이나 가족이 없거나 제가 그때 힘들어하던 감정으로는 뭐 힘든 축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센터에 그렇게까지 의지를 하고 그 사람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있고요. 저도 초반에 거기 다니면서 저의 삼수하는 친구한테 여기 이런 데 있다고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들도 정말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싶었던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행복할 수 있었으니까 이게 점점 개인의 인생보다 그 종교에 깊게 빠져들게 만들고 다 갖다 바치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드는 게 문제이지 그들의 첫 의도는 오히려 순수하지 않았을까? 따스한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이비를 전혀 막 옹호하는 건 진짜 아니고요. 오히려 되었으면 되었지. 근데 그냥 여리고 순수한 사람들이 그런데 또 희생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런데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저를 그곳에 데려간 그 친구도 정말 미워하고 원망할 수가 없는 게 저한테 선의를 베푼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이게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고 제가 힘들어하니까 저한테 소개를 해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저를 막 망치고 싶고 사이비에 빠져들게 만들고 싶고 그래서 소개를 한 거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안 그래도 댓글에 그 친구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그 친구를 손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또 깨닫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시 연락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개인적으로 의심병이 더 커지기는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생각이 되게 많고 혹시 몰라 인간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사람을 더 못 믿고 걱정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아주 걱정 인형이 따로 없어요. 그냥 마지막에 있는 컬러로 좀 풀어주고 고 여기 있는 글리터가 제일 좀 화려하거든요. 그리고 요 약간 짜잘짜잘한 글리터가 애교살에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잘 써주고 있는데 아주 세밀한 반짝이 느낌이어서 약간 메포 다이아몬드 파우더 펄 속눈썹 영양제는 메이크업하기 전에 아예 발라놨었고요. 요거 속눈썹 지금 엄청 올라가 있잖아요. 어제 속눈썹 펌을 받았습니다. 지금 거의 마스카라를 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생눈인 상태고요. 제가 속눈썹 영양제를 이렇게 꾸준히 바르고 속눈썹 펌을 하면 마스카라를 따로 안 해도 한 것 같은 효과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짱짱하게 컬링이 남아있지만 요거 닥터 마스카라 픽서로 한 번 더 고정 살짝 시켜놓고 오늘 데이지크 마스카라 쓰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제 교회를 못 가요.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훨씬 더 괜찮다. 진짜 좋은 교회는 다르다. 이러면서 교회를 추천받기도 하고 가보기도 했는데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 아멘 소리가 저한테는 너무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아멘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저한테는 그때 그 풍경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아직도 교회 가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 저는 극복을 못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종교를 가지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교도 잃고 친구도 잃고 한 겁니다. 그 친구 때문에도 학교에서나 다른 친구들한테나 이런 얘기를 안 한 게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 친구도 학교를 좀 오래 다녔거든요. 휴학을 하고 이래서. 근데 학교를 아직 다니고 있는 기간이거나 저랑 얽혀있는 건너 알 수 있는 사이거나 하면은 이게 소문이 나면
그 친구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저도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 A의 힘든 사정을 너무 잘 들었었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 친구가 저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신천지를 소개한 게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그런 선입견을 심어주지 않을까 해서 아예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제가 복학하고 나서 진짜 아싸처럼 혼자 작업할 때가 있었거든요. 졸업 전시할 때. 그때 그냥 이어폰 꽂고서 다른 친구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노래도 안 듣는데 막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서 후배들이 얘기를 하는데 후배들 중에서도 당한 친구들이 있나 봐요. 그 친구한테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를 어쩌다가 듣게 돼가지고 그 전에는 90% 정도만 얘가 사이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진짜 100% 사이비가 맞았구나 했죠. 아니, 여러분 제가 사기를 되게 잘 당할 것 같기는 하죠. 근데 진짜 왜 사기를 당하나 싶죠. 전청조 사건 막 이런 것들만 봐도 되게 뻔하잖아요. 사실 사기 치는 사람들이 정말 사이비도 남한테 이야기 들으면은 아니 그런 거를 왜 따라가, 아니 심리 테스트 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잘 속아요. 진짜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거거든요. 댓글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이비에 끌려갈 뻔한 썰 들을 많이 풀어주셨었는데 근데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큼 힘들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저도 멘탈 건강했을 때는 그렇게 막 심리 테스트고 뭐고 그냥 설문조사만 한다고 해도 쌩까고 막 이랬어요. 강남, 홍대, 신촌 이런 데 진짜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친한 친구한테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아저씨가 주는 거 아무거나 받아 먹으면 안 돼. 막 따라가면 안 돼. 라고 가르치는데 사실 진짜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다.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을 진짜 쉽게 믿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기도 한데 제가 곁을 잘 안 내주고 좀 다가가지 못하고 그러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이런 자아가 형성되었다. 요즘 립이 그 멜팅밤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다 너무 좋아해서 왜 입이 하나인가 그런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해요. 클리오 벨벳 립 펜슬 로지 핑크로 입술 라인 살짝 확장해놓고 이거 3C 소프티스트 베이스 립 정도예요. 엄청 연한 느낌? 딱 입술색 정도? 입꼬리는 벨벳 립 펜슬 텐 브라운. 나중에 신천지 얘기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 영상 보라고 해야겠다. 오늘 좀 심심한 것 같으니까 렌즈를 껴볼까요? 아, 아까 울어가지고 눈이 조그매졌잖아. 아워글래스 스릴 그리고 클리니크의 소르랩팝 발라주겠습니다. 하이라이터도 좀 써주고요. 뭔가 점점 추가가 되는 약간 부족한 느낌은 헤어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머리를 하고 왔고요. 아, 앞머리가 진짜 거지존에 진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딱 이대로 유지되면 괜찮은데 바람이라도 부는 날에는 아주 망가진다는. 헤어하고 나니까 괜찮다.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을 마쳤고요. 오늘 영상도 엄청 길었겠죠? 아니야, 언더 마스카라도 할래. 너무 허전해 보여서 이렇게 해서 진짜 끝! 사이비썰 1탄에 이어서 2탄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조회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좋아해 주신다면 저의 묵혀뒀던 썰들을 야금야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오늘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